딥스 프로그램을 여기 돌렸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좀더 반응도 좋았고, 내년에는 하루가 아니라 2, 3일 정도의 임팩트 있게 경진대회까지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. 중요한 그 기업들이나 지자체, 관광객들한테 꼭 이 부분 하시고 싶은 말씀이요. 이번 스마트 농업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이사장님 입장에서 가장 힘들고 좀 애롭고 이상의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, 말이 아니라 전기차도 탄생한 지는 1800년도 한 200년 전에 탄생했거든요. 그때 그 10년 만에 대한민국, 그것도 제주도에서 전기차의 200년 대중화의 역사를 제주가 카보프리 아일랜드 2030이라고 하는 비전으로 10년 동안 대중화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. 그런 것처럼 농촌이나 지방 문제도 말에 그칠 게 아니라 우리가 산악연관 모여들어서 공무원이나 중앙정부 탓하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발 한 발 대처해가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도 높이고 우리의 뭔가 미래지향적인 또 꿈나무들을 위한 일이 아닌가. 이번에 그래서 내년도 더 궁금한 것 같습니다. 기대도 되고. 그래서 참 내년 엑스포가 참 기대되고 있습니다. 그런 점은 그 일단 이런 것이 이제 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도 함께 못 알아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전기차의 시장처럼 그게 제주도 말로 그게 될 거라 예,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지금처럼 몇 수십 년 동안 농촌 문제나 지방 문제가 해결 안 된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남 탓보다는 우리가 함께하는 산하경관 우리가 회밀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회밀이가 아니기 때문에 회밀이 말을 더 쓰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산하경관 특히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참하고 리딩하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.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. 네.